외출은 왜 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갈 이유가 없으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제가 어디 성격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기 좋지 마.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입니다. 하이, 공주들. 언니야.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알차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 청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실컷 어지르고 자가지고 조금 더러운 상태입니다. 약간 조금 깨끗하게 방을 치워봅니다. 아니야, 이게 또 너무 깔끔하면 인간미가 안 들어. 너무 깔끔하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쵸. 적당히 깔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대충 주머니에다 쑤셔줍니다. 이거 예전에 사진 뽑는 데에서 뽑았어요. 키리기리. 청소 끝! 짠! 이거 오랜만이죠. 오늘은 여기다가 할 일 리스트를 적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할 일 리스트인데 저는 매일매일은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맨날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할 일 리스트들을 작성을 하나씩 하는데 이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제가 또 밑에다 평가라는 걸 적어두거든요. 너는 엄청나게 나태했다. 그래도 이날은 몇 개 체크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날의 평가는 또 이래요. 그래도 어제보단 낫다. 이런 식으로 할 일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매일 할 일을 안 까먹으려고 가급적이면 조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뭔가 덜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엄청 까먹고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쓰면 그래도 하루에 할 일 리스트들을 하루에 할 일을 잘 하고 또 나에 대한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닌텐도 댓글 작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해야 되는 과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정산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과제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노는 날입니다. 요즘에 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을 결혼을 시킬 사위감을 보고 있는데 제가 사위감 목록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얘랑 열애를 중이에요. 그리고 얘는 절대 X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얘는 절대로 사위로 절대로 들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내 예쁜 딸을 저런 초록이한테 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얘 절대 안 돼. 너는 절대 안 되고. 얘는 친구고 또 얘가 연인이란 말이에요. 와, 진짜 무섭겠다. 차라리 여자끼리 결혼시키는 거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지금 가장 유력한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 귀가 유전이 엄청 세다고 그래서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냥 얘랑 결혼시킬까봐요. 썩 탐탁치는 않은데. 자식이 이렇게 키우기 어렵다는 걸 요즘에 실감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아무튼 나 뭐하려고 했지? 일단 밥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멘을 먹으려고. 라면 좀 먹어볼까? 어디서 시켜야 되지? 배달이는 좀. 리뷰 보고 있는 중이에요. 리뷰 꼭 봐야 돼요. 그쵸? 저 진짜 리뷰 엄청 중요시하거든요. 뭔가 따로따로 면이랑 라면이랑 따로따로 오는 대로 시키고 싶거든요. 배달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배가 지금 난리 났는데요? 주문 완료!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라멘 드실래요? 내 자식 1, 내 자식 2, 내 자식 3. 3자매들. 그리고 엄마. 마마마.
그리고 요즘은 뭔가 약간 스타일에 대한 고민,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뭔가 순정이 끌린다고 해야 되나? 막간의 타임을 이용한 청소. 막간? 그 암튼 그 사이의 시간을 이용한 청소. 막간? 좀 이따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 취향이 언제 이렇게 키티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그 포크 키티 그 수저 이것도. 그 부스러기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아? 밀고 왔다. 빠르죠? 빠른 짜잔씨.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어때요? 애정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마이타운을 외출, 백화점 가서 다 생략. 얘네들 말이 너무 많아. 이거를 진짜 맨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만점입니다. 이렇게 파도를 타요. 이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있어요. 예쁜 음식을 먹어볼게요. 그리고 얘 너무 귀여워요. 얘 메이드. 뭘로 하시겠습니까? 아주 예쁜 간식을 슈크림을 먹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거 보여요? 아 우리 애기 진짜 귀엽다. 애기야 잘 커야 돼. 아 지금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지금. 맛있나 봐. 자기 입맛에 맞았다 이거지.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이렇게 막 날라다니고 막 난리를 쳐요. 이거 좀 캐서 먹여줍니다. 아 이제 이렇게 울어요. 먹기 싫으면 이렇게 먹이면 충치인가 걸릴 텐데 간식을 많이 주면 얘가 지금 충치가 생겼어요. 제가 아까 단 거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충치가 생겼을 때 이거 약간 애정도 꿀팁이거든요. 충치가 생겼을 때 이 구급상자 약을 먹이면 지금 먹고 있잖아요. 얘가 애정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간 웃기지 않아요? 일부러 애를 상처를 줘. 디저트를 많이 먹여서 충치를 생기게 한 다음에 구급상자로 복구를 시키면 애정도가 올라가서 나를 더 좋아한다. 병을 주고 약을 줘도 사랑을 느끼는 타입인가 봐요. 아니 저 거북목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오늘의 룩 짜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대충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약간 소름이 돋아. 밥이 오고 있어. 지금 배달을 오고 계신답니다. 아니 잠깐만.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이거는 아까 시킨 돈코츠 라면하고 이거는 선물 받은 딸기. 그리고 저 요즘에 여러분 저 물 마셔요. 오렌지 주스 안 마시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예절샷. 짠. 포카랑. 그거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거?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이렇게 좀 더 찍어볼까?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놓고 찍어야 되지? 오늘
오늘은 뭘 보면서 먹지? 과연 맛은 어떨지? 면이 딱딱해요. 의외로 맛이 괜찮은데요. 아 진짜 아이돌 아니야? 너무 예쁜데 러블리티? 잠깐만 커브로스의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 진짜 너무 배가 부르다. 이거는 이제 내다 놓습니다. 타마고치 하나 거실로 가야지. 진짜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서 맨날 누워있어요. 애정 높아졌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약간 팅글이 느껴지신다고 하셔가지고 약간의 너무 누워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할 일 리스트를 재점검을 해봅시다. 댓글을 작성해야 돼요. 헤드폰이 이거 하고 이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둘 중에 뭘 쓸지 너무 고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걸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음질이 진짜 너무 안 좋고 차라리 이게 훨씬 좋아. 그래서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짠! 음질은 이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먼저 노래를 듣고 시작해볼까? 알겠어요, 공주님. 저한테서 둥근이 딩글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혼잣말 하면서 댓글을 씁니다. 사자씨 포칼 요즘 내 갈망순이 영순이 굳히 낼 생각 정말 없을까요? 저의 팔을 내달라는 말들이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뒤에도 이렇게 각각 잘 어울리게 매치를 해놨어요. 약간 겨울 느낌 있죠? 뒤에 보면 겨울 키티, 흑화 짜잔이, 뒤에 보면 약간 흑화 느낌, 여름이면 뒤에는 여름 짜잔이,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꾸 자랑해서 정말 죄송해요. 너무 예쁘면 어떡해. 제가 지금 옷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 포카 말고 나중에 제가 옷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때 많이 구입을 해주세요. 제 포카는 너무 부끄러워요. 어떤 게임인? 이게 페르소나 5라는 게임인데 제가 샀을 때는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애니 좋아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댓글을 쓰다 말고 갑자기 닌텐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타바랑 아케치가 있는데 걔네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 얘도 좋아. 잠깐만, 얘 제대로 안 보이냐? 얘가 약간 갸루같이 생긴 애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첨부해드릴게요.
처음에 꾸미기 했어야 됐었는데 못했고 이거 세 개는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오늘의 평가 쭈쭈.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스티커도 붙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렇게 브이로그를 끝내서 정말 죄송해요. 왜냐면 페르소나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아마도 낮잠을 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빨리 카메라를 꺼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짜잔이요. 오늘 함께 갓생 살아봅시다. 여러분도 할 일 리스트 꼭 적으시고요. 여러분은 꼭 다 하셔도 스티커 붙이시길. 저는 물론 붙이지 못했지만요. 아무튼 안녕. 화이팅.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안녕. 잘 자요.